3, 4년차 코딩 실습의 에듀케이션, 그 중에서도 애티튜드 부분입니다. 요 모듈인데, 요거는 한마디로 적성평가 모듈이에요. 애티튜드. 애티튜드. 그렇죠? 사이트는 요 사이트가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각종 코딩이라든가, 코딩 코드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같이 참여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적성 검사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AI 모듈이에요. 적성 검사. 그러니까 제주 AI 교육도시. 교육도시 이거 계속 쓰는 거니까 시민들과 학습자들 각각의 적성을 분석하는 거죠. 시민들도 분석해야 됩니다. 시민들의 적성 분석은 시민들의 적성 분석, 적성 분석. 이걸 통해서 각 시민들의 직업과 직책을 추천하게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학습자들의 적성 분석해서 이건 통해서 이 학습자가 향후 직업이죠. 향후 직업 직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직종을 추천하고 그리고 이어질 학습 과정 커리큘럼도 추천하는 거죠. 커리큘럼 추천. 요것들이 다 이 애티튜드이고 요 굉장히 중요한 모듈입니다. AI 코딩이 방해되고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처리할 거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가 이 교육도시의 모든 시민들은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도시 시민들 자체가 다 노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노동을 할 것인지 가장 적합한 직업과 직책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그리고 학습자들의 적성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양반이 이 학습자가 배를 만드는 선박을 만드는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집을 짓는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자동차 정비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다 분석이 돼야 됩니다. 요거는 AI 코딩이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본적인 데이터 수집은 마켓 모듈 이게 왜 뒤에가 있나요? 마켓 모듈과 마켓 스플이죠, 그렇죠? 스플과 기타 어떤 활동이라 그러면은 뭐 영화를 본다거나 감상이나 한다거나 혹은 뭐 산책을 한다거나 이건 좀 민감하긴 합니다만은 교육도시 내에서 모든 시민들의 모든 활동은 다 추적이 되고 그리고 데이터가 수집되고 저장됩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시민들의 모든 활동을 추적하고 수집하고 저장한다는 것이 상당히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다행한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이러한 정보 시민들의 정보를 사람이 볼 수는 없어요. 누가 보느냐니까 AI 모듈이 볼 겁니다. 그 AI 모듈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애티튜드 스플. 요 스플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다 지켜볼 수가 있는 수풀이죠. 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AI 모듈. AI 모듈. 다른 말로는 수풀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교육도시에서 개인정보는, 그렇죠? 개인정보는 결코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코딩을. 누가 보느냐? 사람, 사연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죠. 사연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볼 수 없고 그리고 누가 볼 수 있나요? 이걸 뭐 AI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서 AI 지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도록 AI 지스란 인공지능 AI 코딩 모듈이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정보를 나 자연인의 정보를 자연인은 볼 수 없도록 이렇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 시큐리티 부분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부분은 어쨌거나 그 개개인의 정보를 보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AI 모듈이고 그 AI 모듈 중에 하나가 애티튜드 모듈이고 이 애티튜드 모듈은 도시 내의 모든 시민들의 모든 활동을 관찰하면서 각자에게 가장 적합한 어떤 직업이나 직종을 추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모듈에서 진행할 코딩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